네,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2021년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수상자 특집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금융시장 전망 컨퍼런스 세션 2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세션 2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세션 1 몰입해서 듣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다가 오버타임 할 뻔했습니다. 네. 세션 2에도 정말 더 명망 있는 분들도 같이 오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션 2에서는요,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의 발표를 먼저 듣고요. 간단하게 토론하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제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승훈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위원님께서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한번 듣고 저희가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고요. 2021년 다들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도 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정책들도 도입이 되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위험자산 쪽에 투자를 좀 실어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올해 5.8%, 내년에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통상적으로 봤던 글로벌 GDP 성장률이 3%니까요. 근데 작년 2분기 중점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GDP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3.3%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크게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작년 2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없이 정책 대응과 백신 보급에 의해서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3개월 전 대비 전망치가 올라간 지역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작년에 이제 3.5%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6%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이 재정정책에 적극적인 국가고요. 백신 접종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는 선진국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 도드라지는 지역은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조 호황의 수혜를 받으면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당장 소비가 좀 부진한 모습을 당분간 지속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출이 회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보아왔던 2에서 2.5% 수준을 넘는 3% 성장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이 GDP의 회복 궤적을 본다고 하면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모멘텀이 셀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IB나 증권가에서 보통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상고하저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고하저 전망의 어떤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 2, 4분기와 같은 침체가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봐도 올해 2분기가 피크인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언제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건지를 보는가가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페이지의 좌측 그림을 보시면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하반기에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되고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수령한 가계보조금을 실제 소비에 사용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환경이 도래를 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백신 보급 속도가 굉장히 늦지만 백신 보급이 조금 더 진전되면서 점차 정상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여기서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복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각국의 정책입니다.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다 아시죠? 미국은
12월 달에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 그래서 1.9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재정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존은 그렇지 않냐? 유로존도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EU 정상회담에서 공동기금 출범을 약속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한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EU 공동기금을 출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는 그런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에 비해서 ECB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부양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죠. PPP를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TLTRO3에 어떤 조건을 완화한다라든지 그래서 경기가 취약해온 취약할수록 상응하는 정책 대응의 크기가 훨씬 더 컸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라고 지목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혹시라도 긴축 기조로 먼저 돌아서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올해 이제 재정 적자를 얼마나 크게 편성을 할 거냐가 화두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금융위기 때도 용인하지 않았던 그 마지노선 GDP 대비 3% 재정 적자 그거를 2년 연속 넘는 수준을 용인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회복이 불완전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재정 자극을 그래도 풍부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통화정책상에서 긴축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한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당장 올 초에 우리가 15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면 지준율이나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용 증가율이 가계건 기업이건 관계없이 이미 꺾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계 쪽 중장기 대출은 꺾여요.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쪽은 중장기 대출 증가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에 나서야지만 중국 경제가 훨씬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에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용 할당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옥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총론에서 놓고 보면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요국인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랑 전부 다 정책 기조가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으니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사람들이 다시 정상화된 어떤 그런 경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이연 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연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지금 뭐 PMI든 ISM이든 제조업의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의 수준은 미국 같은 경우는 37년 내 최고 수준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96년 이후에 PMI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많이 회복한 게 아니냐, 이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느냐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저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제조업 지표 중에서 가장 선행하는 부분이 주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업종이 주문 증가세를 이끌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미국이건 독일이건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이거는 비대면 경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3에서 5년에 걸쳐서 투자될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그 시대를 앞당겨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고요. 두 번째 산업재는 설비 투자 수요예요. 이거는 거의 4년 만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조 호황이 2017년, 18년. 그 이후에는 무역 분쟁 때문에 제조 업황이 다운턴이었고 2020년 초에 설비 투자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설비 투자에 나섰지만 코로나19가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제조 회복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골칫거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혹은 영국 백신의 보급이 굉장히 진전된 국가 말고는 별로 크게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백신을 빠르게 보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봉쇄를 걸어야 돼요. 아직까지 백신 보급률이 임계치, 1차 임계치인 20, 30%를 못 넘은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마저도 눈물을 머금고 지금은 봉쇄를 다시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당연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제조업 사이클이 지역 간 경기 차별화를 결정을 했어요.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충격이 서비스업에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업황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경기 차별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조업은 다 같이 좋고 정책이 들어와서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지만, 지금 당장 서비스업은 미국과 그 이외 지역 선진국이 모멘텀이 분명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징후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주간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씩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거의 이제 30%에 도달을 했고요. 유로존이 따라는 가고 있어요. 따라는 가고 있는데 미국보다 보급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경기 모멘텀은 미국이 상반기까지 무조건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사안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로존이나 여타 선진국,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기타 주요국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서 회복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잡힐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백신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백신은 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승인된 백신의 수가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인도공장 화재 문제도 결과적으로 복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탁 생산자와의 협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백신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개발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을 하라고. 그런 제약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반기 백신은 지금보다 흔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비관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이랑 제조업 정도만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서비스업까지 동참하면서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 오히려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우리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 좋기 때문에 교역이 회복하고 수출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경기 회복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수출이 회복을 하게 되면 설비 투자가 뒤따라서 올라와요. 그래서 수출이랑 설비 투자가 이끄는 경기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 바닥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회복에.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용 환경이 굉장히 많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만, 이게 지금 피해 복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환경 하에서도 오히려 흑자율이 늘어났다, 저축을 더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라와야지만 사실 우리나라 소비도 이제 회복세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그런 그림이 아쉽게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글로벌 경기를 쭉 한번 훑었어요. 지금 시장의 걱정거리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연준이 앞서 달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는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6.0을 보고 있지만 컨센서스 5.6,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실업률 전망도 여기에선 더 내려가겠죠. 근데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경제 전망이 좋아진다고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들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되는 그런 변수가 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여건이 빨리 도달될 수 있는 부분이냐, 두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물가 압력이 생겨나서 그들이 얘기하는 임계치 수준인
코어 PC 기준 2%를 추세적으로 넘는 그림이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완전 고용을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 보시면 자, 경제가 정상화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놀이공원을 가고 영화관을 가고 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떤 쪽에 취업이 늘어날 거냐면 여기 이제 제가 박스로 쳐다드린 레저 여가, 운송, 이건 여행이죠. 이런 쪽에 이제 취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률이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6%인데 금방 5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연준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의 정량적인 기준인 3%대로 바로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측 그림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실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 실업 상태라든지 아니면 실업 기간 쪽에서 보니까 영구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비중이 40%가 넘어가요. 그리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레스토랑에 문 닫아서 잠깐 밖에서 실업급여를 타고 생활하던 도중에 상황이 놓아지면 다시 기존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회사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3월 고용이 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0.2%포인트밖에 못 빠졌던 이유는 이쪽의 실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완전 고용으로 곧바로 갈 수 있을 거냐, 부양책이 들어오면 곧바로 갈 수 있을 거냐, 어렵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가인데 연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올해 2-3Q에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튀어오를 거다.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다 기저효과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물가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 대응하지 않겠다. 우리가 대응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의 성격은 제목에 적어드렸다시피 수요가 견인을 해야 되고 기조적인 인플레 압력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정상화를 모색을 할 거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측 요인으로 결정되는 헤드라인 말고요. 식료품 에너지 빼고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코어 물가를 더 많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코어 물가의 성격은 우측 그림 보시다시피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지녀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런 물가 압력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2Q가 최악이었죠. 3Q부터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물가 압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런 물가 압력이 부각되기 시작해서 두 개 정도 분기가 흘렀다고 해서 연준이 바로 테이퍼링도 아니고 금리상 들어갈 거냐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론이 들어와요. 어떤 반론이 들어오냐면 바이든 경기 부양책이 들어와서 분명히 기존 경로에 비해서 GDP 성장 경로를 이렇게 들어올릴 거면 이런 식의 물가 압력이 부각되기 시작한 이후로 물가가 더 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이 빨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 물가 압력에 의해서 코어 CPI가 2023년 4분기에 2.5, 코어 PCE로 환산하면 2.0 정도가 찍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있는 표 보시면 2023년에 완전 고용 들어갈 거라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금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드린 2.2를 찍더라도 제로금리 유지가 바람직하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2023년 말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라는 지금 현재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의 전망은 사실 좀 달라요. 저희는 2023년 말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 반영 안 된 변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3월 말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패키지. 금액이 제한이 된 거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숫자가 정해지면 저의 전망치도 올라가야 되고요.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실업률 전망 많이 낮췄지만 여기서 실업률 전망 더 내려야 되고 물가 전망 많이 올렸지만 여기서 물가 전망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도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2023년에 2.1이 아닐 수 있어요. 2.2나 2.3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2024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는 건데 호키시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세상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림은 이거예요. 지금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보는데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하는지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AI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워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킹 페이퍼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굵은 사각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될 텐데 일단 처음엔 제로금리를 강조해라. 금융 안정 문제가 부각이 되거나 자산 가격 과열이 생기면 금리상 해도 된다. 다만 종착점을 중립금리 이하로 잡고 금리 인상을 해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꺼트리지도 않고 부양시키려는 딱 그 중간 수준이 중립인데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중립 이하에서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화정책 기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화적인 절대적으로 완화적인 기조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자산이 되게 부정적이다. 채권금리 향후에 3, 4% 갈 수 있다. 사실 이 명제가 성립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연준의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주식, 채권,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이제 마치 주식을 경기의 함수인 양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지만 사실 경기 가지고 주식시장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추세 성장률, 5년 평균 성장률인데 이거는 사실은 채권을 설명을 더 잘하는 그림인 거지 주식이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동안 올랐던 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집니다를 가지고 주식이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적어도 미국 주식만큼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하우스 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기술들이 융합하게 되면은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갔다라는 거고 과거에 뭐 IT 혁명이든 아니면 운송 혁명이든 정말 뭐 10년 이상 그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게 사실은 그러한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셈에 기반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느냐 확장하느냐 그거랑 주식시장의 방향성과는 다소 좀 무관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 대중화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될 만한 기술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다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뭐 5G나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왔을 때 후보군들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사실은 지금이 기술 대중화의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아직까지 10%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포지셔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 그림 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시밀러, 전기차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마켓 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만의 상승이 아니고 한국 증시가 이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랑 연결을 지어서 보면 중간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수출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냐면 뭐 어제 오늘의 환율 동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중간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랑 미국 이외 지역 성장 모멘텀 기대에 따라서 달러화 지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꼭대기에 확 솟아있는 저 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지금 앞서 달리는 국면이라는 거죠. 달러화 지수가 보통 여기에 3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2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오면 달러 강세 압력이 좀 우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유로존이 시차를 두고 회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걸 선반영해서 달러화가 약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채권 금리는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ISM 제조업이나 아니면 위험 자산의 프록시가 되고 있는 구리금 비율을 결과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의 불안 요인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 이제 금리를 많이 끌어올렸던 수급 교란 요인이 되겠죠. 1.9조 달러 패키지를 어떻게 펀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놓는 가운데에서도 금리가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을 반영하면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 전망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금융시장 전망 전략 말씀해주셨는데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하고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하게 오를 때는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합니다만 이거를 거의 한 2, 30년 정도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치주로 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테이퍼 텐트럼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과적으로는 성장주가 결과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분석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 성장주를 불안해하는 요인은 뭐냐면 이제 그 배당 할인 모형의 분모에 있는 R-G에서 R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논리로서 만약에 G가 계속적으로 그로스가 어닝스 그로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닝스에 대한 실체가 없어가지고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혹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닝스를 내고 있는 업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ROE가 높은 기업은 금리 상승일 때 덜 다친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에서.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그래도 부담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ROE가 높은 종목으로 압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망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것에는 또 변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수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변수라는 게 문제예요. 왜 뭐냐면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어요. 열심히 맞고 있는데 갑자기 변이가 등장을 해서 기존 백신이 워킹을 잘 안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늘상 우리가 1년 동안 적응해왔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유일한 그 방책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약간 제가 낙관론 일변도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거고 그게 돌고 돌아서 기업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는 아니고 그래서 위험 요인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가장 큰 요인. 연결지어서 투자 전략과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변수에서 나의 자산, 투자 자산을 조금은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관점에서요. 변수에서 변수를 감안하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요즘 워낙 변동 장세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요. 예. 일단 만약에 그런 위험 요인이 불거진다라고 하면 일단 숫자가 나오는 쪽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선택을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다시 넓혀서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편승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비대면 경제는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나 그런 디바이스 혹은 어떤 그런 퍼실리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 이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합리적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관점에서 조금 세이프한 배시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럽 상황에 대해서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요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유럽에 보면 OECD라든가 EU 집행부의 보고서들을 보면 요즘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본시장 동맹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연합.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뭔가 금융시장 발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대출로 인한 대손
대손 금액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져서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에 위기가 생길 수 있을 거를 대비하는 논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융시장의 연대라는 그 동맹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유럽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좀 삭제를 해주셨는데 유럽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재정 통합이라는 형태로 유럽 각국의 어떤 정책이 분열되기보다는 통합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유로존을 공통적으로 어떤 짓누를 수 있는 재반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 관련한 리스크도 제가 보기에는 ECB를 중심으로 어떤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저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마치 이제 영국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줄줄이 다 이제 유로존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펀더멘털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통합이 강화되면서 어떤 우리가 재정위기 당시에 봤던 그런 유럽의 펀더멘털로는 다시 안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대비해서 취약성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만 그래도 각국 정부가 규율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번에 기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과거에 유럽이 위기를 겪었던 상황처럼 악화되기보다는 그때 또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레슨을 발판 삼아서 시차를 두고 결과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의 무게를 두고 저희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 올해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선거들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극단주의적 정당들의 지지율이 나름대로 꽤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극단주의적 정당들 중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이탈 또는 EU 자체에 대한 체제에 대한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물론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적용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통과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은 사실 확실하게 그 당시에 데미지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코로나19의 리스크를 또 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코로나19는 유럽 경제에 상당 부분 치명상을 입혀서 정상적인 회복에 돌아오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드리면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겪는 한 가운데에서 EU나 아니면 유로존 체제에 반하는 정당이 한번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그나마 EU를 탈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통화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유로화로 같이 묶여있는 특정 국가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탈리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EU 공동기금의 성격이나 아니면 ECB에서 하고 있는 PPP의 성격은 뭐냐면 그렇게 재정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해진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이 더 많이 지원해주자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줄이자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PPP는 원래 ECB에 출자한 비율대로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지만 PPP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EU 공동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혹은 그리스와 같이 과거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보조금 포션을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과거와는 좀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것은 맞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로존 내에서 혹은 EU 내에서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니까 이 기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ECB가 PPP와 같은 정책을 쓸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이야기를 참 길게 한참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 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3%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내년에 2.6%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는 그 이면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게 산출갭이 마이너스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수준까지 도달을 못했다라는 건데 수출이 그래도 효자 역할을 해줘서 그러한 그 잠재 GDP로의 수렴을 아마 내년 말쯤에는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물가인데 올해 물가가 1.5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유가의 기저효과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4분기쯤 가면은 관리 물가가 물가를 이렇게 짓눌렀던 요인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4분기에 1%대 후반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 내년 연간으로 한 1.5 정도의 물가를 볼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봤을 때 한국은행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건데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백신도 빨리 보급이 되고 있고 가장 먼저 회복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저는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도가 일단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히 작았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정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이른 시점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주열 총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만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통화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도래하게 되면 저는 2022년쯤에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우리나라 소비를 말씀을 드릴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소비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응이 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리 인상을 경제 주체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 말씀도 함께 좀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제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승훈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